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오늘 있었던 7.1.5 패치 이후에 화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좀 초보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그 딜사이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려드려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이게 패치가 아무래도 오늘 처음 됐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계속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게 데미지 감소되고 막 증가되고 이런 자잘한 패치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패치 첫날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화법 기준으로 가장 큰 변화는 얼음발이 사라진 거예요. 얼음발은 캐스팅을 하면서 이동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었는데, 이 얼음발이 사라지면서 좀 이제 화법이 이동을 하면서 이 딜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 다음으로 얼음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이글거리는 방벽이라는 새로운 보호막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방벽을 얼음 보호막 쓰던 그 자리에다 두시면 돼요. 네, 보호막 대신 이 보호막 준 거예요. 얼음 보호막 대신에 그냥 화법이니까 불 보호막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빨간 색깔의 보호막 이펙트가 나와요. 예, 이펙트 자체는 이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화법이랑 좀 어울리고. 이전에는 좀 솔직히 화법인데 얼음 보호막 쓰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더 컨셉에는 맞는 것 같아요, 보호막은. 그 다음으로 소작이 화법 전용 특성으로 넘어왔어요. 본래 소작은 그 전멸 두번할수 있는 일렁임이랑 같은 라인에 있는 특성이었어요. 고를 수, 하나 중, 그 여러 개중 하나 골라야 되는 거. 근데 이제는 화법 전용 스킬로 넘어와서 화법을 하시는 분은 한번 죽어도 봐줘요. 한번 죽어도 다시 되살아나요. 그 대신에 그걸 5분으로 좀 늘어놨어요. 원래는 2분인가 3분이었는데, 이제 이게 5분으로 바뀌어서 5분마다 한 번씩만 발동을 해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죠. 손을 안 써도, 얼방을 써야 되잖아요, 본인이. 손을 안 써도 자동으로 한번 살려줘요.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소작이 이래서. 게다가 일렁임도 쓸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특성이 몇 가지 변하게 됐고요. 예, 전문화 특성 보면, 아니, 특성이 아니라 좀 전에는 스킬을 말한 거예요. 예, 이제 특성을 보면 예, 몇 가지가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일단 초보자분 기준으로 보면 거불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거불은 그대로 똑같이 찍고, 불안정한 마법도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광에서는 살아있는 폭탄, 단일들은 불안정한 마법을 찍으시면 돼요. 예, 60레벨 특성을 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일반적으로 써요. 알레스트라자의 경로는 본인이 머리 전설이 있으시면 찍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머리 전설이 있고 쿨마다 용숨을 쓸수 있고 잘 활용할 실력이 되시면 찍으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사용하는 게 그냥 편하실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꽃은 이전에도 고정이었는데, 그때는 액티브 스킬이었어요. 화염 장르를 두개한 번에 충전해주는 그 스킬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패시브 스킬로 바뀌고, 그러니까 패시브가 뭐냐면 일일이 안 눌러도 되는 거 있죠. 그냥 항상 유지되는 스킬, 그게 패시브 스킬이라는 건데, 화염 장렬이 원래는 두 개까지 충전되고 이 꺼블을 쓰면 다시 두 개가 충전되는 건데, 이제 바뀌어서 세 개까지 충전이 되고, 이거를 찍으면이에요. 찍으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찍으면 화염 장렬이 세 개까지 충전이 되고 쿨이 2초가 줄어요. 그래서 화작을 좀더 자주 쓸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래서 좋아요. 그 다음으로 다시 30레벨 특성으로 와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좀 새로운 특성이 몇개낀게 있어가지고. 예, 30레벨 특성은 일단 일렁임이랑 원래 이 자리가 좀 전에 제가 아까 설명한 그 소작 있죠? 죽으면 사라지는, 죽으면 살려내는 거. 그게 여기 있었는데 화염폭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울리지는 않아요. 다른 라인이랑 비교해도 일렁이면 생존인데, 일렁이면 생존 아니면 이동인데, 화염폭풍은 말 그대로 그냥 딜이에요. 광딜. 광딜 스킬 하나를 사용할지, 아니면 전멸 두번할수 있는 이동 유틸리기에 투자를 할지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화법 자체가 지금 얼음발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렁임을 저는 찍을 거예요. 뭐 딜이 엄청 중요한 네임즈다. 그럼 화염 폭풍 찍어야 될것 같아요. 막 신화 난이도에서 쫄을 빨리 잡아야 된다.
광대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면 화형폭풍을 찍을 법도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그 상황에 맞게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성격이 워낙 다른 거라서 뭐 어느 경우 뭐 광딜이 진짜 필요하다 그럼 확폭. 그래도 광딜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 생존도 좀 중요한 것 같으시면 일렁임을 좀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환영복제 마룬 그 주문술사의 흐름이 있는 45렙 특성이에요. 그 전에는 무조건 마룬이었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환영복제가 엄청 좋아졌어요. 환영복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환영복제를 찍으신 걸 추천해드려요. 마룬이랑 환영복제는 현재로서는 어느 게 좋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마룬이 무조건 좋으면 환영복제 찍으라고 안 하죠. 근데 환영복제가 지금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고 말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기준으로는 편한 환영복제를 찍으시면 돼요. 이건 스킬이고 2분마다 한번 쓰는 쿨기 같은 거예요. 이걸 쓰면 자기 복제들이 나와서 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룬 같은 경우보다는 상당히 편하죠. 마룬은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만 딜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전반적으로 그 네임드에 대한 공략도 숙지해야 되고 이 얼음발 사라진 화법이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동하려면 좀 손이 많이 가는데 환영복제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은 환영복제 찍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네, 75렙 특성으로 갈게요. 부산스러운 속도 서리고리 얼음 수호물 이렇게 있는데 일단 얼음 수호물은 제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얼음 회오리 자체는 던전에서 함부로 쓰는 스킬이 아니에요. 얼음 회오리는 그 쫄들을 묶게 되고 그러면 탱커가 가까이 없으면 밀리를 썰어버리기 때문에 얼음 회오리를 웬만하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음 회오리 두번 충전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서리고리는 이번 레이드에 쫄이 많아요. 쫄이 많다는 게 네임드 전에서 쫄을 많이 뽑는 네임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쫄들을 보면 스턴기 지원해주는 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공략상. 서리고리가 한번 캐스팅을 멈추게 해줘요. 10초 동안 행동 불능 상태가 된다고 나오죠, 이 보면. 그래서 이거를 아마 법사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임드 공략에 쫄이 워낙 많고, 그 쫄이 차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서리고리로 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죠. 밤의 요사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서리고리 찍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부산스러운 속도 찍으셔도 되고, 이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드에서 필요하면 서리고리로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90레벨 스킬은 뭐 그대로예요. 살아있는 폭탄, 광딜할 때 쓰시면 되고, 불안정한 마법, 단일딜. 그 대신에 화염 파편이란 새로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이제 화염 파편이. 이게 이번 패치 아직 픽스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화염 파편이 굉장히 좋아서 불기둥 있죠? 불기둥. 광 스킬. 불기둥. 이 불기둥을 쓰기만 하는데도 화염구 쓰는 거랑 딜이 비슷해요. 불기둥으로 딜을 하는데 단일 딜을 이상하잖아요. 단일 딜인데 한 놈만 때리는 건데 불기둥만 계속 써도 돼요. 이 화염 파편을 찍고 나면 그러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화염구보다는 단일 딜에서 약간 낫긴 한데 막 이게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핫픽스 대상인 것 같은데 핫픽스는 안 하고 언젠가 너프가 될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단일 딜에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으면 광딜할 때 특히 이번에 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계속 화염 뭐야 불 불기둥만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기둥만 계속 이래가지고 쫄 잡을 때 불기둥이면 훨씬 좋죠. 화염구보다 쫄일 때 훨씬 좋고 냄드 칠때 약간 안 좋은데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불기둥만 계속 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불기둥을 너프하든지 아니면 화염 파편 이 특성을 조금 너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게끔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화염 파편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단일에는 불안정한 마법, 광은 살아있는 폭탄. 보시는 기준으로 화염 파편이나 불기둥이 패치가 안 됐으면 한번 재미용으로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렇게 말은 못 드려요. 그다음 100레벨 스킬로 본래는 버프를 무조건 찍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법사 딜 전반적인 흐름이 바라에서 몰아붙이고 그 외에는 좀 쉬고 이거였는데 이번에 블리자드에서 그거를 인지해서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바라 초반 확 몰아치는 타임을 약간 낮추고 평상시 딜을 조금 올려줬어요. 그리고 지능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것도 지능을 약간 좋게 만들어줬어요. 원래는 템랩 높으면 지능이 높은데 허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치타 높은 걸로 꼈잖아요. 일단 치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템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템임에도 불구하고 치타가 안 되니까 더안 좋은 템을 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허버뿐만 아니라 그 냥꾼 특화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템랩에 기반하는 지능 능력을 높여줬어요. 그리고 치타, 가속, 유연성 특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의 비중을 조금 낮췄어요. 어쨌든 이거 내가 왜 설명했는지 갑자기 까먹었네요, 제가. 뭐 무슨 설명하다가 이 설명을 했더라? 그래서 바라 타이밍에 몰아비추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덧불을 사용해서 그 잿불 폭풍이나 유성으로 특히 유성 데미지 상당히 많이 이번에 증가했어요. 그래서 초보 분들은 유성을 찍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 45초마다 한 번씩 쓰는 쿨기인데 데미지가 굉장해요. 60만이죠. 한방 떨어지는데 데미지가. 그리고 그 바닥에 또 바닥 데미지 또 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유성을 좀 추천해 드려요. 잿불 폭풍 아니면 유성으로 찍어요, 이제. 잿불 폭풍은 이 8초마다 쓰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손이 많이 가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성으로 찍으시면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찍었다는 가정하에 딜 사이클을 알려드리면, 유성은 바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메테오예요. 메테오 영어로 3초 있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끝낸 후 3초 있다 딜이 들어오는 거죠. 예, 이 특성을 이용해서 유성을 먼저 쓰고 시작해요. 유성을 DBM 카운트 기준으로 2초 시작하실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2초 시작하실 때. 이게 너무 빨리 써버리면 선풀이 되니까 2초 시작하실 때 유성 쓰시고 화염구 땡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확한 타이밍은 한번 본인이 익혀보세요. 3초에서 2초 사이인데 3 되는 순간 유성 쓰면 선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몇 초에 쓰실지는 본인이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일단은 3초에 먼저 쓰지 마시고 2초에 먼저 쓴 다음에 약간 늦게 써도 되겠다 싶으면 2.5초 이때 쓰시고, 어쨌든 2초에 쓰는 걸로 할게요, 저는. 유성을 쓰신 다음에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유성을 먼저 쓰고 굴쿨 돌죠. 유성 쓰면 그때 화염구 땡기는 거예요. 그 다음 스킬로 화염구 땡긴 다음에 그 다음 스킬로 환영 복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스킬로는 불덩이 장례를 쓰시면 돼요. 이때 환영 복제를 쓰시면서 동시에 화염 장례를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유성을 쓰시고 그 다음에 화염구를 날려요. 그 다음에 환영 복제 화작을 날리시고 불덩이 장례 날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살이. 처음에 유성을 날린다 그랬죠? 메테오. 그 다음에 화염구를 땡기죠. 화염구 20% 때 미리 발화를 키세요. 그래야지 메테오가 발화 딜이 들어가서 두 배가 돼요. 크리가 무조건 터져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유성, 화염구 20% 발화. 그 다음에 그대로 화염구 시전에서 날리시고 그 다음 스킬로는 환영 복제 쓰신 다음에 동시에 화염 장렬을 날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메테오는 이미 맞은 상태고 저는 지금 발화를 가진 상태고 첫 번째 날린 화염구는 소모료를 만든 상태예요. 그리고 환영 복제도 있는 상태죠. 지금 저는 소모료를 있는 상태에서 발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환영 복제와 동시에 화염 장례를 날린다고 했죠? 그럼 대모렬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굴쿨이 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환영 복제를 쓴 다음에 굴쿨이 돌잖아요. 그 다음 스킬로 대모렬이 된 불덩이 장렬을 날리시면 돼요. 그 대모렬이 된 불덩이 장렬을 날리신 다음에 그 다음 스킬로는 불사조 화염을 날리셔서 다시 대모렬 만들고, 그 다음에 불덩이 날리고 화작, 불덩이 화작, 불덩이 불사조 화염, 이런 식으로 날리시면 돼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시작은 유성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오프닝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뒤를 하시면 돼요. 이제 불사조 화염이랑 그 화작은 언제 딜을 하냐가 중요한데, 화작은 이때 하시면 돼요. 소모료 상태. 화염구는 무조건 계속 땡기시는 거 되고, 무조건 땡기시는 거고, 불덩이 날린 이후에는. 이 상황에서는 불사조 같이. 좀 전에 상황이 뭐냐면, 소모료 상태에서 화염구를 캐스팅하죠. 그러면 데모를 만들고 화작으로 이렇게 날리시고, 만약에 소모료이 없는 상태에서 데모를 날린, 그 뭐야, 불덩이 날린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무조건 화염구 캐스팅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덩이 날린 게 결과가 두 가지잖아요. 불덩이 날리고 화염구 캐스팅하는데 이 상황이다. 소모를 안 떴다. 화염구 불사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불덩이 날렸는데 지금 불덩이 날리고서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불덩이 상황을 만들고. 예, 지금 불덩이 상황이죠. 불덩이 던지잖아요. 딜을 하다가 이제 던지고는 무조건 화염구부터 캐스팅 하신 다음에 소모료리면 화작으로 데모를 만드시고, 지금도 소모료리네요. 이제 만약에 소모료리 안 떴다, 불덩이를 던졌는데 불덩이 던지고 화염구 시전하죠. 화염구 시전 소모료리 안 떴다, 화염구 시전하면서 불사조. 아니 제가 지금 말이 막 꼬이네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소모료 상태에서는 화염구 캐스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사조를 날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모를 대죠. 그러면 불사조 박혀봤자 어차피 소모를 못 만들고 실패하죠. 그럼 불사조로는 만든다는 게 소모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불사조 날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불사조 날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게 무조건 크리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불사조 날리고 화작을 날리면 이거는 완전 낭비죠. 화염구로 충분히 소모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를 불사조로 만드는 건 무조건 크리가 들어갈 수 있는 스킬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용구로 첫 번째 크리는 만드는 게 좋아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때 지금 크리크리해서 이제 이 상황이 돼서 불덩이를 던지는 상황이 되죠. 불덩이를 던지고 나서는 다음 스킬로는 허용구 땡기시는 게 편해요. 이 상황에서는 허용구 불사조. 이런 식으로 크리가 뜨죠? 그러면 이제 또 던지고 허용구. 다시 허용구 던지고 또 허용구. 크리가 잘 뜨네요. 또 던지고 허용구. 이때는 화작으로 충전해주고 던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또 화작으로 충전해주고 던지고. 잘 터지네요. 또 화작으로 충전해주고 던지고, 또 화작으로 충전해주고 던지고. 예, 이럴 때면 화작 없죠? 그럼 이제 그냥 화염구 계속 날리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하냐? 불사조랑 화염 장렬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하시면 되고, 그 상황은 불사조 화염은 이 발화가 6시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막 쓰셔도 돼요. 6시까지 막 써도 돼요, 그냥. 화염 장렬은 발화 시계가 9시 될 때까지 막 써도 돼요. 그 다음부터 아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게 이 유성에 대한 거예요. 유성은 45초마다 써요. 45초, 1분 30초, 2분 15초, 3분 45초, 4분 30초,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발화는 무조건 크리 데모로 들어가는 거죠. 유성이 지금 데미지 아까 봤잖아요. 60만이잖아요. 발화랑 같이 쓰면 120만이에요. 이 스킬 하나가 120만이 들어가요. 근데 발화는 2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2분, 4분, 6분 이래요. 만약에 쿨마다 따로따로 쓴다고 쿨이 돌아오자마자 발화 쓰고 쿨이 돌아오자마자 유성을 쓰면 같이 쓸수 있는 시간은 처음이랑 6분이에요. 처음이랑 6분에만 같이 쓸수 있어요. 이두 가지를. 발화랑 유성을. 그러면 유성 60만 굉장히 아깝잖아요. 이거 한 번만 발화랑 같이 넣어도 120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닌데, 간단하게 딜 사이클을 묶어버리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발화를 조금 늦게 쓰세요, 그냥. 유성은 바로바로 쓰시고, 발화를 유성에 맞추세요. 그 외의 스킬 있죠? 그 외의 스킬은 발화랑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발화랑 비슷하게 맞추시던지 아니면 환영복제 같은 경우는 그냥 쿨마다 쓰시던지 상관은 없어요, 크게. 왜냐면 환영복제는 40초 동안 지속이기 때문에
발화 조금 늦게 써도 발화 시간 동안에 환영 복제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발화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유성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을 쿨마다 바로바로 써줘야 돼요. 돌아오면 바로, 돌아오면 바로. 이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네임드 공략에 따라서는 유성을 못쓸 수도 있죠. 쿨이 돌아오는데 지금 때릴 애가 없거나 때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유도리 있게 만드시면 되는데 발화랑 유성이 같이 쓸수 있도록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쓴다는 가정하에는 유성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유성은 네 번째 유성이 2분 15초예요. 그러니까 발화가 2분이죠. 한 15초 정도는 발화를 남겨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화랑 유성을 같이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 사이에 유성은 처음에 같이 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따로따로 던지시고 네 번째 발화랑 같이 쓰고 다 여섯 번째 따로따로 쓰시고 그 다음에 또몇 번째였지? 일곱 번째 유성은 또 발화랑 같이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이 쓸 때마다 발화는 15초씩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15초 밀리는 거죠. 같이 쓸 때마다. 그러면 4번 같이 쓰면 8번 같이 쓰면 예, 8번 같이 쓰면 발화 한번 버리는 거예요. 8번 같이 쓰면. 근데 8번 같이 쓰면 그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요. 8번 같이 쓸 정도면 한 10분이에요. 10분 전투 시간 10분. 전투 시간 10분인 그 전투에서는 발화를 한번 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건,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발화 하나를 버린다고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지금은. 유성이랑 발화를 맞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잘하시니까 이 강의를 볼 필요는, 강의가 아니라 영상을 볼 필요는 없는데, 초보자 분들은 이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매트요, 그 유성 계속 쓰면서 그냥 발화만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처음은 오프닝은 유성으로 시작해서, 네, 유성, 화염구, 봐라. 화염 복제, 화작, 불덩이. 불사조 날리고, 던지고, 화작, 던지고, 화작, 던지고, 불사조, 던지고. 화염구 캐스팅 하시면서 화염구랑 불사조. 결과 보시고, 예, 네, 화염구랑 불덩이. 보시고, 화염구랑 불덩이. 보시고 화염구 화작 또 화염구 불덩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화염구 불사조 예 보시고 결과를 봐야 돼요. 화염구 불덩이 화염구 화작 그다음 화염구 불덩이 또 날리시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메테오 쿨을 봐야 돼. 이제 메테오 쿨 돌아오죠. 예 이거 끝나고 메테오 이거 끝나고 메테오 바로 그다음 불덩이 바로 던지시고 예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이제 불사조는 한번 정도 더 쓰면 되겠네요. 한 번은 써도 될것 같아요. 화작은 계속 써도 되고 지금은. 근데 이게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게 노는 스킬이 있으면 안 돼요. 쿨이 계속 돌아야 돼요. 화염구 불사조. 예, 또 던지고 화작으로 충전해주고 이제 불사조는 좀 일단은 아끼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메테오 시간. 메테오, 메테오. 불덩이 던지고 바로 메테오 날려야 돼요. 예, 메테오 날린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또할거 하시면 됩니다. 예, 불사조 한번 정도는 더 써도 되겠네요. 어차피, 발화 오자마자 쓰는 게 아니니까. 예, 크리가 굉장히 잘 터지네요, 근데.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립니다. 예, 이번에 화염구 불사조. 예, 크리 터졌네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던지면 되고. 예, 화작 한번 써줘야겠네요. 화작 다 떨어졌네요. 예, 화작 바로 날려요.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화작 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메테오도. 메테오 몇초 남지? 6초 남았네요. 이제. 네, 또 반복하시면 돼요. 메테오. 발아 넣어서 맞추고 네, 이거 화염구 이거 마지막 불사조 제가 잘못 날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또 반복이에요.
좀 전에 한 사이클 있죠? 그대로도 반복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가능하면 메테오를 빨리빨리 날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테오를 계속 날릴 수 있는 상황의 네임드에서 쓰는 방법이죠. 만약에 네임드가 막 어디로 도망가거나 부분적으로 무적이 되는 타이밍이 있다 이러면 이 방법은 못 써요. 왜냐면 메테오를 바로바로 못 쓰면은 이게 쿨기가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임드가 무적되는 네임드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네임드에서는 못 쓰는 방법이에요. 제일 포인트는 발화를 메테오까지 기다린다. 메테오는 쿨이 돌아오는 마다 바로바로 쓴다. 메테오를 안 쓰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메테오 돌아오는 걸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테오를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되고, 혹시 그게 힘들다 싶으면 제가 그 예전에 에드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그 메테오를 그 텔미웬으로 해서 띄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 바로 옆에 메테오 쿨 나오는 걸 보이게끔 만드셔 가지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예, 어쨌든 얘가 그 오늘 첫날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냥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사이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이후에, 오늘이 첫날이니까 이 이후에 뭐 패치가 어떤 식으로 바뀌든지 하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